의정부 마을 공동체 무한상상 시민정원이 탄생합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 YMCA는 지난 22일 무한상상 시민정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마을 공동체 정원을 활성화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는데요. 무한상상 시민정원은 역전 근린공원 남측 부지 약 11,244제곱미터에 조성되며 시민정원, 체험텃밭, 공동교육장 및 휴게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안병용 시장은 무한상상 시민정원이 삭막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을 위한 정서치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원 조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3월 3일까지 시청 공원 녹지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무한상상 시민정원에 마련된 공동학습장에서 원예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